8번이요. 8번. 보아는 코랑 다르게 생겼어요. 보코. 안녕하세요. 보조개 남 1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상남자상 2번 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유처럼 피부가 하얀 3번 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웃으면 눈이 사라지는 1번 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전 매력 2번 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눈만 보면 차도녀 3번 녀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스크 쓴 채로 이상한 찾기 마스크 띠 3대3 소개팅이에요. 1번 남 좋아하는 외모 이상 녀 연예인. 박보영이요. 귀여운 외모 속에 숨겨진 그 시크한.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. 저는 아이유. 귀엽고 청순한 느낌 드셔가지고. 성격입니다. 김태희 씨. 아, 그러니까. 그 오동안이에요. 얼굴 전체로 웃는 게 좋아요. 키는 180은 넘. 저는 배우 이종원. 서강준이요. 눈이 되게 맑아가지고 좋아요.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죠? 한쪽은 쌍꺼풀이 없으시잖아요.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마스크 벗었을 때. 무쌍인데 되게 크고 또렷하셔서 예쁜 것 같아요. 패션 모델 잡지에서 나올 것 같으신? 진짜 딱 사순상 같은 눈. 아스트로의 차은우 닮으셨어요. 네? 근데 얼굴 되게 작으신 것 같은데, 마스크 쓰신 것만 봤을 땐. 평상시 눈이 크신 것 같아요. 배우 서예 씨 닮으신 것 같은데. 있으실 때 특히 좀. 약간 1번 년님이 배우상이면 약간 2번 년님은 아이돌상에 더 가까우신. 애니메이션을 실사화시키면은 주인공을 맡을 것 같아요. 지브리상. 그. 좀 부담될 것 같아요. 코가 너무 높아서 부담될 것 같아요. 제 코가 그렇게 안 높으니까. 코 엄청 높으시고 눈 엄청 크셔가지고 딱 아이돌 하실 것 같은데. 고양이상 정석이지 않은. 이거 한 번도 안 됐어요. 오. 아. 5번? 웃을 때 이쁘게 웃으실 것 같아요. 저는 10번이요. 10번? 네. 웃으시면 정이 갈 것 같아요. 7번이요. 실제로 보면 토가 더 귀여우실 것 같아서. 9번. 뭔가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아서. 9번 분이 웃는 게 어색하세요. 봐봐. 대봐봐 느낌. 3번이요. 매치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. 입술이 얇으실 것 같았는데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9번이 약간 콧대가 이렇게 있거든요. 2번 분이 콧대 이렇게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. 뭔가 왠지. 10번? 10번? 응. 10번. 교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이미지가 치아가 반듯해야 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네, 마음에 듭니다. 네. 네?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1번이요. 이 코에 점이 하나 있는데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. 6번. 코가 엄청 예쁘시고 그에 걸맞는 입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1, 2, 4, 6. 지금 거의 여자 마스크 4개 다 골랐는데 8번만 안 골랐어요. 네, 점이 좀 많으신 게 제가... 네. 8번이요. 8번. 보아는 코랑 다르게 생겼어요. 보코. 4번 분이 4번이 1번 표정색이 제일 비슷하신 것 같아요. 교정기를 좋아하시나요? 교정을 했어도 어차피 오래 만나다 보면 결국엔 뺄 거잖아요. 크게 상관있는 것 같지 않아요? 2번 분은 2번입니다. 맞아 맞아. 눈이 강렬하신데 입술색도 강렬하셔가지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1번? 1번 분이요. 코가 더 높으실 것 같은데 이건 코가 이것보다 높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. 지금 쓰고 나가도 막말로. 1번녀 얼굴 마음에 드세요? 네, 딱 다람쥐 같은데.
되게 해맑으신 성격이죠. 연하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? 맞아, 저도 연하 느낌 같아요. 한 살? 시크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웃음이 많아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. 인싸인데 그 무리에서 주도하는. 집에 많이 안 있고 항상 나가서 놀 것 같아요. 귀에도 피어싱도 많이 박혀 있을 것 같으시고. 차갑고 도도한. 일단 말 한마디 하실 때 품위 있게 말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. 대놓고 안 하는데 티가 다 나는 연애할 것 같아요. 잘 챙겨줄 것 같아요, 여자친구를. 친구들한테 내 여자친구라고 되게 말하고 다니고 아껴주는? 스위트한.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. 게임 잘 하실 것 같고 재밌게 노실 것 같아요. 몇 등까지 해보셨어요? 정도 한 10등? 아이고. 못하시. 성인까지 해야 돼요? 너가 피하지 못한 겁니다. 반발을 차가니까. 뭔가 예체능 쪽이실 것 같은데 여기만 봤을 때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기셔서 여기 잘 어울리세요. 되게 마음이 여리시고 좀 과묵하실 것 같아요. 저렇게 웃음 짓는 사람이 과묵할 것 같아요. 미소만 살짝. 가운데 계신 분 니트랑 신발 색깔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쳐다봤어요. 너무 잘했는데? 다 잘 어울리지 않나? 이제 이분 슬림한 느낌이어서 이분일 것 같아요. 범생이 느낌 되게 단정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. 범생이가 저런 종합 패치랑 신발 신으시나요? 약간 일탈? 위에는 단정하게 있고 밑에부터 조금씩 회장 분위기를 벗어나겠다 이런 느낌? 분위기가 코트 입으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 하관이랑 얼굴. 잘 어울리시죠? 뭔가 눈치가 잘 돼. 저만 유독 좀 있는 것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분 한 가지 색으로 이렇게 좀 맞추는 걸 좋아해요. 뭐야 이거? 아 이건 좀 심한데 이건. 그러니까. 합성이 잘못된 것 같아. 아 그렇지 맞지. 합성이 잘못됐어. 합성이. 예, 이건 맞아. 앉았을 때부터 제일 키가 크셨어요. 맞아. 이분요. 아담하시고 그러실 것 같으셨는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. 이건 진짜 맞다. 배경도 빨강색인데 옷도 같은 계열의 색깔도 비슷하잖아. 너무 찰떡이다. 찰떡입니다. 근데 이분 합성 진짜 너무 이건 심했다. 부정기가 있으면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부정기가 있고. 그렇네. 호감 어디야? 다 맞추셨죠 모두가? 태반은 그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세요? 아니요 진짜 댄스터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편집자분. 재밌는 경험이었던 거. 하나 둘 셋. 옷 스타일부터 제일 적절함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제일 예쁘세요. 저 신발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얼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예쁘신 건 당연하고 마지막에 스타일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았나. 약간 제가 옷을 코디해드리고 싶어서 연하남과 다른 반전 매력으로 해보고 싶었어요. 코디 당하고 싶으세요? 네. 자 여러분 설사 부인들 하관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거 하관 마스크라서 실제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서울시 이촌동에서 온 19살.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온 19살 여고생입니다. 아, 제 학원이 아니에요. 제 학원이요?
마스크가 좀 잘못 나왔네요. 눌려나 눌려서 눌렸어요 좀. 마스크가 잘못했어요. 이번 남 본인 학원 맞아요. 실물에도 나으신가요 저분? 아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안양에서 온 19살 장효기입니다. 경남 창원에서 온 진세림입니다. 1번여 학원 본인 학원 맞나요? 네.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엽게 생기신 것 같아요. 본인 마스크가 아니죠? 네. 남주혁이에요. 남주? 어? 이 마스크가 잘못했네. 딱이네. 진짜. 딱이다. 창원? 차 안 막혀야 4시간. 4시간? 왕복 8시간? 이 정도는 아니다. 진짜 좋아하면 전환 간다고요. 하나, 둘, 아! 안녕하세요. 저는 노원구에서 온 김은준입니다. 저는 하남에서 온 19살입니다. 저거는 연예인 거예요. 미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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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생겼어? 아, 좀 잘. 3번여의 실제 마스크는 저 2번여가 쓰고 있던 거예요. 오. 그렇네. 그렇네. 3번남 마스크는 본인 마스크였나요?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근데 좀. 근데 실물이 훨씬 낫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내가 저런 마스크 씌워가지고 더 괜찮게 보이게 한 거예요. 그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. 저 모델 겸 배우. 패션 모델과. 네. 패션 모델과한테 모델 옷 다시 입혀주겠다고. 근데 지금 근데 피지컬이 다 이렇게 받쳐주셔가지고 거적대기를 입어도 최고예요.